안녕하십니까. 빗생TV의 밝은미소입니다. 나무와 꽃들을 보면 계절의 변화를 잘 느낄 수가 있는데요. 추운 겨울을 지나 봄이 되면 봄바람에 꿈틀거리는 산촌 초목의 생명력에서 봄의 향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식물들은 자연 생태계 속에서 강압성을 통해 스스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우리 인간들은 남의 살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명의 비밀은 인간은 머리 위에 7개의 생명선인 양백줄을 통해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7개의 양백줄을 통해 빛을 공급받지 못하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생명력은 음식물을 통해 30%, 보이지 않는 하늘의 빛을 통해 70%를 공급받아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빛의 생명나무에서는 7대 3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몸은 어떠한 생명체보다 정교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하늘의 빛이 더 많이 그리고 더 다양하게 필요합니다.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은 하늘과 연결된 생명선이 있습니다. 식물은 3개의 생명선을 가지고 있고 동물은 5개의 생명선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은 7개의 생명선을 통해 하늘의 빛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7개의 생명선 중에 식물과 동물들에게는 연결되어 있지 않고 오직 인간에게만 연결된 6번째의 생명선을 통해 들어오는 창조주의 빛을 우주의 빛이라고 하며 동양에서는 자오유주도의 빛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오유주도의 빛은 시간대별로 서로 다른 빛이 들어온다고 우리 선조들을 통해 그리고 한의학을 통해 간단하게 알려져 있었을 뿐 인간의 몸에서 어떤 생명력을 주고 있는지는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빛의 생명나무에서 자오유주도에 대한 우주의 비밀이 하늘과의 소통 속에 하나하나 밝혀졌습니다. 오늘은 이 자오유주도의 빛에 대한 대우주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오유주도의 빛은 생명체를 관리하는 창조주의 빛입니다. 자오유주도의 빛은 2시간을 주기로 100회를 통해 들어와서 그 시간대에 맞는 특정한 경락과 장부를 활성화시키는 12종류의 빛입니다. 자오유주도의 빛으로 인하여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생체 주기가 형성되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자오유주도의 빛이 들어오는 6번째 생명선은 겉으로 보면 한 개의 통로이지만 그 안에는 3개의 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오유주도의 빛 속에 들어있는 생명체를 관리하는 5가지의 빛이 3개의 간으로 구분되어 들어오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우리 몸을 관리하는 자오유주도의 빛 5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빛은 우리 몸에 있는 장부의 파장에 맞는 빛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 몸의 장부들은 장부들마다 고유한 파장이 있는데요. 2시간을 주기로 장부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빛은 경락을 활성화시키는 빛인데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의 시간에 따라 12경락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주는 빛입니다.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이 있죠. 밤 11시부터 밤 1시까지를 자시라 하는데요. 그 시간에는 족소양 담경을 활성화시켜 피를 깨끗이 해주는 청혈작용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축시인 밤 1시부터 3시까지는 족거름 강경의 빛이 들어와서 간의 작용을 정상화하고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고 새로운 에너지를 채워주는 간장열이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밤 11시가 되면 잠을 자는 것이 좋다, 잠이 보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진시인데요. 우리가 어른들에게 진지 드세요 라고
하는 이 시간이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위장의 경락에 빛이 공급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아침 식사를 하면 소화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나름의 규칙과 질서를 유지하고 살고 있는데요. 그 속에는 좌우유주도의 빛이 작용하여 생명활동을 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우주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빛은 무형의 기계장치에 공급되는 빛입니다.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색, 기, 공의 세계를 지원하는 무형의 기계장치들을 점검하고 청소하는 빛입니다. 또한 이 빛은 인간의 몸에 배수혈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몸에 안 좋은 사기와 탁기 및 적치들을 배출시키는 빛입니다. 좌우유주도의 세 가지 빛은 장부의 20%, 12경락으로 40%, 무형의 기계장치로 40% 비율로 들어와서 생명현상을 유지하고 관리하며 항상성을 유지하는 빛으로 작용합니다. 좌우유주도의 빛 세 가지는 생명체 내에 있는 생명유지 시스템들을 재생하거나 복원하는 기능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개의 빛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섯 개의 빛 중에 세 개의 빛을 말씀드렸습니다. 남은 두 가지 빛 중에 네 번째 빛은 차크라를 활성화시키는 빛입니다. 인간의 몸에 필요한 대부분의 빛은 차크라의 빛을 통해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차크라를 활성화시키고 차크라를 가동시키는 빛은 경락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빛이 들어오는 두 번째 간을 함께 사용하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차크라를 활성화시키는 빛이 진동수가 더 높고 경락을 활성화시키는 빛이 진동수가 낮기 때문에 한 개의 간을 쓰더라도 서로 충돌 없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의 빛은 생명회로도에 작용하는 빛입니다. 생명회로도는 인간의 생명활동을 총지휘하고 컨트롤하는 무형의 기계장치입니다. 인간의 생명활동에 대한 설정값을 변경하거나 업그레이드하거나 재조정이 필요할 때 사용되는 빛입니다. 이 빛은 무형의 기계장치에 빛을 공급하는 세 번째 간을 통해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좌우유주도의 다섯 가지의 빛을 공급받고 있기에 호모사피엔스인 인간들은 하늘의 보호와 관리 속에서 생체 주기와 생체 리듬을 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인간들은 좌우유주도의 빛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생명에 필요한 다양한 빛을 일곱 개의 양백줄을 통해 공급받고 있습니다. 생명체 중에서 가장 정교하고 창조주의 의식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인간은 하늘의 관리자 그룹과도 별도로 연결되어 있으며 정교한 우주공학기술로 탄생한 인간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에게만 공급되는 하늘의 빛인 좌우유주도의 빛에 의해 생체 리듬과 생체 주기가 보다 정교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좌우유주도의 빛은 호모사피엔스인 인간만을 위한 빛이며 생명력의 원천인 빛입니다. 좌우유주도의 빛은 창조주의 빛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무사하게 들어오는 하늘의 빛으로 하늘의 사랑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음을 전하며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